일단 팩트로프 확인하고 헤드는 그에 착륙시키려고. 확인. 지금 현재 오퍼레이션 원지점 정찰 결과 어떠한지. 차량 부대 확인. 진짜. 기갑. 적군 무장 차량 두 대, 두 대 확인. 티백 한 대. 엠랩 한 대. 마을 내부에 보이는 적군. 지금 현재 육안으로 확인된 적군은 총 여섯 명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이제 적군 기갑 차량 방위각 353도, 거리 1500m, 티백 위치 방위각 352도, 거리 1530m. 확인. 확인. 현재 현 위치에서 적군 기갑 차량 엠넷 요격하고 오퍼레이션 원 지점으로 이동하겠다고 합니다. 파괴 확인, 파괴 확인. 마을 내부로 이동하겠다고 알리고, 방위가 342도 방위. 예, 라고는 안 돼요. 돼요? 저 안 되는 걸로. 정전 방위가 280도 방향으로 진행해서 인선 우회해서 이동하겠다고 합니다. 로저.
육안으로 식별된 적군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능성 아래까지 이동하셨다고 합니다. 가옥 내부 확인된 적군 없. 확인. 이동 이동. 전방에 보이는 오퍼레이션 원 지점까지 이동하면서 도로의 주변에 위치해 있는 가옥들 좌측으로 끼고 적군의 사각지대에 유도하면서 이동하겠다고 합니다. 뭔데 그건? 랩터님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요? 네네네. 확인. 잠시 대기. 거리 1300m, 요격 가능한 거리라고 알리고. 지금 현재 AAAT 사수 한 명인지? 확인, 조준하고 대기. 첫 발 랩터. 두 번째 발 FX님. 발사 간격 5초, 5초라고 걸리고, 현시간부터 갈게요. 확인. 로터 하나 나갔다고 알리고. 확인했고, 적군 카이망 로터 나가서 추락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.